먼저 내빈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소개는 고려시 나라연합회 대통령 사무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시 나라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2022 한국난 여행명품 대전으로의 방문해 주신 내외기린 여러분께 한국난연합회 전회원과 고려시난연합회원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현지 계신 분들만 소개를 해드리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애완인들에게 애지중립 해양의 원 난초의 전시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난초 발전과 에라인의 경제를 높여주신 보령시 김도일 보령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보령 서천 지역의 장동영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고령시의회 김충호 의원 소개합니다. 고령시의회 김정훈 의원님 소개합니다. 충청남도 노후기술원 정대영 기술보호 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재단법인 국제난문화재단 김진공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난연합회 난동료위원장 임종훈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한국난연합회 조세호 부모님 소개합니다. 한국난연합회 이종용 차장위원님 소개합니다. 한국난연합회 최상기 장위원님 소개합니다. 한국난연합회 김창민 장로님 소개합니다. 한국난연합회 송호수 장로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머리 합천군에서 또 와주셨습니다. 합천난연합회 문만식 회장님 소개합니다. 합천군청 이동원 총관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회를 주최하고 있는 고령시 난연합회 이국영 회장님 소개합니다. 많은 대회에서 참석해 주셨지만 한국으로 소개를 마치는 점 너그러이 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교의 사업자는 감사합니다. 내빈이 소개에 이어서 2022 한국 난연합회 대전 개회 선언이 있습니다. 개회 선언은 사단법인 한국난연합회 정석기 주미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한자 투명한 세계적인 한자 투명한 세계적인 황금수지 고정지에서 개최하는 2022 한국난 여배명품 대전에 오신 내일 기린 여러분과 전국의 애라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정지에서 즐겁고 행복할 수가 되시기 바라며 2022년 한국난 여배명품 대전 개최를 선언합니다.
우수상, 한옥상과 김도현, 그야께서는 고령시에서 주최하고 산업인 한국난협회와 고령시 난연합회가 주관하는 2022 한국난협회 명품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으므로 이에 상전해드립니다. 2022년 10월 19일 학천 군수 김윤철. 축하드립니다.
최수상, 봉률, 이동률, 귀하께서는 고령시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난연합회와 고령시 난연합회가 주관하는 2017 한국난연합회 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천입니다. 2017년 10월 19일 충청남도 의회의사 조길이라. 이어서 고령시장 사장입니다. 시장은 김동일 고령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하신 강병 대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병 대리. 상장 최우수상 단호봉 강병태. 귀하께서는 고령시장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난연합회와 고령시 난연합회가 주관하는 2017 한국난연합회연합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10월 19일 고령시장 김동기. 아이 멋지다. 오, 됐다. 다음은 2012 한국난연합회 명품대전 대상 시상이겠습니다. 대상은 충청남도지사상으로 시상은 고동시 김동일 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자이신 이운호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투 이우호. 귀하께서는 고령시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난연합회와 고령시 난연합회가 주관하는 2017 한국난연합회 연품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10월 19일 충청남도지사 김태현. 우리는 우리의 소원에 있는 인간 관계, 그것이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모두 의욕 부족하지 않은 삶에 여유로운 삶이 행복되길 소원합니다. 또 많은 것을 소유해서도 교만하지 않고 나눔과 구제의 장이 행복되는 오늘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 에라인들은 인구의 세월 속에 연륜과 지혜가 담겨있고 정성과 열정이 충실되는 오늘의 전시장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지친 삶이 행복되고 이 장애에게 소원합니다. 꽃이 피어나는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이 통하고 길을 잃고 태풍에 시달리고 그렇게 피어난 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의 자녀들의 지도가 궁금하기를 바라고 가정과 식사 사업장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 사람을 궁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원만하지 않은 불안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은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보여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린 교육대에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동일 고령사님과 시간을 잡는 노력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히 국제 만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참석해 주신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저분을 드리는 열애 대회 장시사장 때문에 매우 강해서 제가 인사 다시 했습니다. 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나눠야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미래 남한을 보내 축하한 아름다운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대통령실에서 보내는 축하만으로 거의 모든 축하만이 우리나라를 내년 새 수입만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한국만의 새로운 공동가가 배양 시기를 강사로 대중화시켜 축하한 한국만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까지 무난한 일과 오래 대출 시설을 감안드립니다. 아무도 이미 글쎄요. 오랜 코로나 팬데믹을 탈출하고 한국만과 새롭게 돌아가는 시발적인 계획을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전시회에 아끼려고 해당하는 기꺼이 출품해 주신 교육님께 감사하고 입성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오늘 기한전에 함께 해주신 매일 내보낸 것은과 사람인 한국만은 앞에 모든 여러분들의 행복한 11시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갔었는 겨 두 번이나 갔는 겨 바닷가에도 가고 아기야 그거 아까 남산만 체력이 어떻겠냐고 보면서 이상하게 공사하게 Thank you.
아.